꼬꼬스토이. 네모드 엄마와 아기. 네모드 가족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아르시노 이태리움과 다이오돈이 서로 당근을 먹으려 으르렁거렸어요. 엄마 매머드 제니가 나타나더니 당근을 반으로 쪼개줬어요. 싸우지 말고 나눠 먹으라고.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 눈이 내리자 켈렌켄은 깜짝 놀랐어요. 켈렌켄 빌리는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눈이 내려. 하지만 하늘은 맑기만 했어요. 얘들아, 눈이 내려. 너 꿈꿨니? 친구들은 빌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빌리 말대로 진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잠에서 깬 아기 매머드 앤디는 눈을 보자 신이 났어요. 아니, 이게 웬 눈이야? 앤디야, 어디 갔니? 제니는 눈 위에 발자국을 따라 사라진 앤디를 찾아 나섰어요. 혼자 돌아다니던 앤디는 꽁꽁 언 빙판을 발견하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때 수밀로돌 삼형제가 앤디를 발견하고 빙판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앤디는 살짝 피했고 몸은 미끄러졌어요. 넘어진 톰을 본 피터는 멈추려 했지만 빙글빙글 돌며 미끄러졌어요. 조심조심 걷던 존이 앤디를 잡으려는데 결국 미끄러진 피터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덕분에 앤디는 무사했어요. 펑펑 내리는 눈을 본 친구들은 신이 나 방방 뛰어놀았어요. 하지만 제니는 사라진 앤디가 너무 걱정됐어요. 빙판 앞에 멈춰선 제니가 두리번거리는데 돌산을 오르는 앤디를 발견하곤 쫓아갔어요. 앤디는 신기하게 생긴 무언가를 발견하곤 흰 코로 당기기 시작했어요. 프리스티 캄프수스 케빈의 꼬리였어요. 감히 내 잠을 깨우다니. 앤디는 케빈을 피해 돌산 밑으로 도망갔어요. 넘어진 케빈은 눈밭을 대굴대굴 굴렀고 큰 눈덩이로 변했어요. 앤디를 뒤쫓던 제니는 그만 굴러오는 눈덩이와 부딪혔어요. 제니는 넘어진 앤디를 발견하곤 곁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녀석들! 화가 난 케빈은 제니에게 달려들었지만 오히려 당하고 말았어요. 재밌겠다.
앤디는 케빈의 모습이 재밌어 보였고 밤이 될 때까지 미끄러지며 놀았어요. 다음 날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니와 앤디는 눈보라를 피해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배고파. 울지 마. 엄마가 먹이를 구해올게. 제니는 앤디를 위해 동굴 밖으로 먹이를 찾아 나섰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너무 추웠지만 엄마는 앤디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엄마 제니가 걱정된 앤디는 동굴을 나와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눈보라를 미처 피하지 못한 친구들은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제니가 눈 속에 파묻힌 풀을 발견했어요. 제니는 사라진 앤디를 찾아 다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앤디야, 어딨니? 엄마, 여기에요. 앤디를 찾아 헤매던 제니는 앤디의 목소리를 듣고는 다급히 달려갔어요.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앤디가 보이질 않았어요. 드디어 제니가 앤디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너무 추운 나머지 앤디의 몸이 얼어버렸어요. 안 돼, 앤디야. 제니는 너무 슬펐어요. 앤디의 몸이 얼었지만 제니는 앤디를 꼭 안아주었고 결국 제니마저 꽁꽁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줘잉.